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갑자기 그래미가 방탄소년단 RM의 솔로 앨범을 극찬하는 발표를 해서 전세계 음악 팬들과 BTS 팬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5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그래미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2년 11월에 반드시 들어봐야 할 앨범 톱10을 발표하였다고 긴급 보도하였는데요. 그런데 그래미가 아직 발표도 하지 않은 BTS RM의 솔로 앨범을 2022년 11월에 반드시 들어야 할 앨범 톱10에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RM의 첫 솔로 앨범에 대해 그래미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BTS RM이 롤링스톤 11월에 등장해서 퍼렐 윌리엄스와 함께 음악 및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 퍼렐 윌리엄스와의 대화에서 BTS RM은 오는 11월 25일 발표 예정인 솔로 앨범 작업이 90% 이상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BTS RM은 자신이 이전에도 믹스테이프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음악적 실험이었다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솔로 앨범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첫 솔로 앨범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는 11월 25일 발표 예정인 BTS RM의 솔로 앨범이 BTS 밴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음악 팬들이 반드시 들어봐야 할 최고의 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방탄단의 의상 경매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시청률을 위해서 방탄소년단을 이용만 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그래미가 갑자기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RM의 솔로 앨범을 극찬하여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